안녕하세요. 일상탈출입니다. 배추 모종 심은 지 지금 8일, 7일, 7, 8일 됐거든요. 배추 모종은 심고서 한 보름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이 이거 좀 보이시나요? 분재거든요. 가루로 됐어요. 요거를 그냥 손으로 주기가 바쁘니까 이렇게 여자들 그 스타킹 발목 그 스타킹에다가 가루를 넣고 한 번씩 털어주면 돼요. 심고서 보름까지니까 이제 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분재를 뿌려서 그 배추 잎을 그 먹는 벌레들 꼭그 퇴치를 해줘야 되거든요. 제가 이렇게 뿌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별건 없고요. 굉장히 쉽습니다.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툭 쳐놓으면 돼요. 배추 잎에도 뿌려주면 좋고요. 또 배추 주변에 거기도 뿌려주고요. 이런 식으로 한 번씩. 그리고 이제 넓은 면적 같은 경우는 그 스타킹에다가 이제 분재를 넣고요. 그 다음에 가벼운 말똥을 한 1m짜리를 준비하셔가지고, 말뚝 끝에다가, 스타킹을 묶으세요. 묶어서, 툭툭 치면은, 손에도 안 묻고, 편리하게, 분재를 뿌릴 수 있습니다. 도움 되셨나요? 배추씨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?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최종할 건데요.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편지봉투에 담아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